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뭄에 따른 제한급수의 일환으로 홍성군이 격일제 단수를 예고했었는데 정작 적응훈련이 시작되자 단수를 하지 않고 수압만 살짝 낮췄습니다. 갈팡질팡한 적응훈련에 주민들은 혼선을 빚었고 절수효과는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단수 예고 예부를 받아넣고 준비했던 가정집이며 음식점들은 물줄기가 가늘어지긴 했지만 그런대로 물이 나오자 혼돈스럽습니다. 물은 충분히 받아놨는데 일어나서 물을 틀으니까 물은 쓸 만큼은 나오더라고요. 세탁 작업을 미뤄둔 세탁소는 공연히 일만 더뎌졌습니다. 단수된다 해가지고 세탁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싸놓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물이 나오더라는 얘기잖아요. 예예. 대다수 가정이 물을 받아놓고 수돗물을 그대로 쓰면서 절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보령 때문에 제한급수에 대비한 적응훈련 첫날, 홍성 전체적으로 아껴진 물은 고작 300톤. 당초 하루 절감 목표 6,400톤에 채 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밤 10시부터 12시간씩 격일제 단수를 예고했던 홍성군이 일시 단수에 따른 주민 충격과 녹물 등을 우려해서 돌연 수압을 낮춰 물을 흘려보내는 쪽으로 훈련 방식을 바꾼 겁니다. 일시에 물을 잠그면 탁소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물을 보냈더니 주민들이 물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수 효과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고지대 주민들은 물이 끊기면서 아침 밥 짓기나 출근 준비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민원도 잇따랐습니다. 민원 주문 같은 전화 많이 받았는데 모두가 어쩔 수 없는 거를 이해를 하시긴 하지만 불편한 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전부 다. 홍성군은 훈련 첫날 절수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는 당초 예정대로 단수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갈팡질팡 가뭄 행정에 훈련 첫날부터 절수 효과도 못 거두고 혼선만 빚어졌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